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연구소에서도 자기회장 연수회와 지구협의회를 위하여 원고를 마신 여러 회장님, 총무님과 클럽 회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로터리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실중계에서 오디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잡음이 소리가 나고 있는데 금방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모이신 분들이 거의 주로 회장 클럽에 새로 되신 회장 총무님들이라서 국제협의회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까, 물론 여기 계신 총재님들하고 임원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협의회에 제가 참가했던 그런 보고하고 차기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인도의 쉐이크 메타 차기 회장님 소개와 간단하게 제 차기 지구 운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입니다. 사실 총재가 지명이 되면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명된 그해 2월달에 전 세계 한국에 있는 지구가 19개가 있고요. 전 세계에는 현재 523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 365원 같은 523개 지구의 모든 총재들이 미국에 모여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 계시한 총재님이랑 그 전에는 우리가 샌디에고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전에는 애나임에서 받았고, 10년마다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 1월 1일 저부터는 처음으로 플로리다 올란도의 로젠쉰돌이라는 리조트에서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아마 우리 차기 손봉락 총재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플로리다로 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 여러 개 지구 총재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저희가 올란도는 못 가지만 그래도 우리 우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육은 일주일이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12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음 일주일간 모여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조율돼서 제주도에서 처음 일주일간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이 김포공항에서 유장현 총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환송식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제주도로 갑니다.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라 1시간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66이 지구 제주 총재님 부부하고 임원들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19개 지구 총재 부부들이 모여서 곧장 정신 먹으러 가기 전에 일출봉 앞으로 가서 올라가진 않고 일출봉 밑에서 저희 2021년, 22년 멋있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요게 2월 1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같이 하다 보니까 밤 11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요. 요거는 이제 제주 366의 지구에서 저희를 환영해주는 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5인 집합 금지가 시작이 돼서 잘 되어보시면은 사람마다 플라스틱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저희들은 방으로 올라가서 배우자와 룸서비스로 밥을 먹고 내려와서 교육을 듣고요.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룸서비스, 저녁도 룸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참가하신 제주 분들은 개그로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면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제 마스크 보면 로타리 마크하고 태극기가 정확히 찍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총재가 회장을 맡아서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운데 보시면은 윤상우 이사님 계시죠? 예? 여기 이제 윤상우 이사님 계시고요. 저기 있습니다. 윤상우 이사님.
윤상무 이사님이 저희 523개 총재를 가리키는 국제협의회의 모더레이터시고, 저희 시기에 하면, 대학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이셔서, 이 총장님의 직함은 곧 세계 회장이 되신다는 신호로 봐도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사를 오신 우리 이정범 총재님이 저희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 옆에 364군의 전직 정진석 총재님이 저희 교감 선생님. 그 옆에 계시는 김호택 총재님이 저희 보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요. 너무 명자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도의 쉐이크 메타 회장님이 캘커타 출신이시라, 캘커타 출신이라서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시작이 돼서, 원래 저희가 올란도에 갔으면 깃발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깃발을 못 들고 이게 태극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쉐이크 메타 회장님과 라시여사가 나와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한 2, 3분 저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눈 덮인 백록담과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사진은 멋있게 나오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고생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정봉 부장 선생님이 플래카드도 만들어 오셨어요. 용이 나를 또 범이 뛰는 지상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서 맞출 때도 있고 혼자 맞출 때도 있고 배우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저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시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마저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분이 우리 DJ선 선동진 캘리포니아 총재님이신데 저희 교육에 출연해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저 옆방에 보면 저희 로타렉트 차기 지부대표 유지환 분도 와 있습니다. 유지환 분도 여기 어디 여기 있네 있고 우리 현재 지부대표 김창재도 여기 있습니다. 요번 주에 제가 모두 아시다시피 6대 초점 분야입니다. 요번에 지금 아까 이동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동진 총재님하고 장세호 총재님이 이 6대 초점 분야의 한 분야의 위원장으로 하셨는데 요걸 말씀드린 거는 하나가 더 늘어서 요번에는 6대 초점 분야가 아니라 7대 초점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우리 박홍원 총재님께서 또 다른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로타리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표어가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이 문구 안에 저희 로타리가 원하는 꿈꾸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문구를 한번 취임 전까지 매일 힘드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가짐을 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쉐이커 메타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 캘커타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다음 회계사시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이게 부동산 그냥 좋은 일 쭉 마시는데 역시 돈이 많으려면 부동산 회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봉사로 삶의 변화를 설명을 드리면요. 로고가 로타리 색상은 저희는 그 모방색 같은 느낌이 나는데 로타리 색상을 사용해서 지구를 손으로 감싸는 모습으로 봉사로 삶의 변화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회장님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인사말 못 드린 걸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22년 쉐이커메타 아라이 차기 회장님은 우리 로타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봉사는 다른 사람의 삶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봉사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마법이 있다고 말씀하며 모두 다 함께 봉사로 삶의 변화라는 테마를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길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클럽 회장과 임원의 가장 큰 일은 쉐이커 메타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클럽 회장님들한테 설득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3650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 회장님들이 걸어간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클럽 회장들이 회원들의 사업장에 방문하고 관심을 두고 그들 식당에서 주례를 하고
그들 회사 제품을 써주면서 서로가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그 회원들은 절대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클럽 회원들 보고 회원 증가하라고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스스로 한 명씩만 신입 회원을 더 데려오시고 솔선수범해서 기업 회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유지시킨다면 저희는 다시 3,000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 세계는 130만 명이 넘겠죠. 로타리 회원끼리 서로 도우려면 서로 알아야죠. 지역 대표님과 함께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총재 월신을 격월로 내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회사 소개도 하고 이 월신도 내겠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도 강화해서 또 그런 연계하는 미디어와 연계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로타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로타리언의 자존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는 로타리 배지가 자랑스럽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봉사단체입니다. 모두 솔선수범해서 봉사를 합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봉사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봉사를 많이 해야 회원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힘든 시기라 무조건 밀어붙일 시기가 아니라 훗날 손봉락 차차차기 총재님이나 신상돈 차차차기 총재님 때를 위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굴러가는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목표와 봉사를 잡아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총재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많이 바꾸었습니다. 길어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려면 결국 순발력 있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봉사도 많이 만들었지만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방향에 따라서 또 유연하게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2015년부터 RI에서 분기별로 회비 납부역으로 회원수를 어느 정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 12월부터 그 회비를 유예해주면서 실제 회원수의 카운트가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갈 듯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카운트가 다시 시작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회원수와 실제 회원수의 차이가 날까 걱정이 됩니다. 올해 차기 회장님 메시지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풀 영상은 약 20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목표가 굉장히 세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Do More and Grow More로 더 많고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봉사로 확실한 회원 증가를 하자고 계십니다. 아까 이동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17년간 120만원 왔다 갔다 하는 회원을 앞으로 14개월 안에 130만원을 넘기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씩만. Each one bring one. 회원 한 명이 회원 한 분을 더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더 큰 영향력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 다시 또 회원 증강을 하고 회원 증강이 되면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저희 지금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증강이 500명입니다.
저는 사실상 저희 2300명이니까 한 250명 정도 10% 정도 증가를 처음에 했고 나라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숫자에 좀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500명으로 좀 잡았습니다. 물론 기존 회원을 유지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생 클럽을 10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개 이상이 한 6개 정도가 로타렉트 베이스나 아니면 젊은 회원들 클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365는 특히 소규모 클럽이 20명이 안 되는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역 대표님한테 제가 적극 부탁을 하고 회장님도 해야 되겠지만 30명 이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큰 보상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여성 회원이 많이 들어오셨지만 더 많은 여성 회원을 뽑자고 우리 쉐이커 메타 회장님의 올해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중 대표님이 맡고 계시는 11지역의 기업 클럽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기부는 200만 불로 잡았습니다. 저희 3650이 한 번도 이제 100만 불을 넘긴 적이 없어서 무리인 줄은 알지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나오는 봉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회원 증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단 기부는 물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것보다, 여건이 되시는 로타리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계신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PHF 한부자식 전부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여기 계신 많은 분이 PHS형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AKS도 내주신다면 충분히 아니 다른 지방 지구는 AKS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신작인 365은 적게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셔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도 나오니까 많이 이거를 독려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모든 회원이 100불이라도 해서 무기부 회원을 제로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무리하시면 150만 불은 제가 책임을 지고 50만 분은 여러분들이 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프로젝트를 지금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3개는 19개 지구 합동 봉사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개 지구가 한강 정화 사업을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꺼졌네요.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그 사무총장 시절에 김장봉사를 처음 계획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김장봉사 시청 앞에 있는 김장봉사도 다시 시작하고요. 물론 이장희 총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계획을 하고요. 장애인과 남편 돕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와 같이 콜라보로 슈퍼볼 마라톤에 참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전립선 무료봉사에서 단체 헌혈, 단체 자금 지원은 여기 의장인데 혹시 모르실까봐 이 폴리오플라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재단 기부에도 나오고 다음에 우리 김중 이정원 총장님이 하시고 김중순 대님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저희 로타리의 가장 큰 업적이고 자랑스러워하는 봉사입니다. 요 현재 저희가 낸 돈이 2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들이 전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로타리안들이 폴리오 플러스를 위해서 22억 달러로 내년 되면 더 늘어나죠. 올해 되면 더. 요거는 로타리 장흥문화재단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낸 자랑품 준돈이 1230억입니다. 6만 2천명. 작년도 2300명에 48억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가 이런 장학금을 내놓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유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오른손이 하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 헌혈을 하면서 한 날 한 시에 또 단체 장학금도 가능하면 19개 지구 전부 공동으로 한 날이나 두 날을 정해서 물론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런 한 날 한 시에 이만큼 준비하는 것을 비교와 공유한다면 저희 로스타일의 업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맞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재단에 힘을 들어서 공공 이미지가 같이 돼야 회원 증강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공 이미지나 재단 기부에 도움을 주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500명 회원 증강이 굉장히 원활하게 더 많은 분들이 로타리 배지를 달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타리 이미지 홍보에 저희 봉사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총재 훨씬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기 로타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기 옆방에는 저희 우리 위원장 방에는 로타리 차기 지도대표 유지환 군도 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TV 중계가 왔다 갔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돌아오네요. 여기 계신가요? 유지환 군? 저쪽 방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타리아트와 로타리트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트는 저희 상주공원 특수 케이스라 대학생들만 주로 하니까 대학생도 임기가 2-3년 끝나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로타리안이 될 때까지 시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 시기를 관리하는 지구에서 로타리 동창생 위원회를 충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산하에서 로타리를 충설 동창회를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리트 개인을 신설하고 또 한 가지는 지구 임원 선정 도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로타리트라고 되어 있는 탄들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지구 임원 안에 로타리트를 포함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로타리트 지구 임원들을 아직 다 못 뽑아서 게임판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미션 3650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회원증강 재단기구 봉사 참여로 저희가 3650의 3자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10가지 봉사하는 지구 봉사를 만들었지만 부패식으로 그냥 골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만들 겁니다. 그러면 6번 이상을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시고요. 순증 500명, 그 다음에 무기부병 제로에서 미션 3650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제로타리 3650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참여로 함께하는 3650 지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인이시고 힘의 원천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많은 것이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유연하게 순발력 있게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믿고 국제로타리 3650 지구 총재로서 역동적인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삶을 바꾸기 위해 봉사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